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최우선 면제에는 대항력을 갖춰야 되죠. 최우선 면제가 있고 우선 면제가 있는데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 대항력은 이사, 인도, 전입신고를 주민등록 같은 말이죠. 이걸 하면 다음날 오전 0시인데 다음날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길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식으로. 이길,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고요. 우선 면제는 이런 대항력과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했다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우선 면제 효력은 3일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근저당이 3일이라면 이 근저당권자와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동순위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일날 이사를 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1일날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1일날 받아도 1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대항력이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니까 4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4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는 1일날 이사하고 1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 근저당도 1일날 이사하는 날 주인이 세입자 몰래 은행에 융자를 받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근저당은 3일인데 이거는 1일날 확정일자 1일날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니까 2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니까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고요. 세입자는 배당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 넘어가면. 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이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하고 바뀌었죠. 올해 개정됐습니다. 옛날에 1억 5천이었는데 여기에 1,500만 원이 더 증액됐고요.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하를 하면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용화입니다. 세종, 용인, 화성, 김포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지만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 뒤에 끝다리를 잘라버리면 4,800만 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광역시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위로 가고 군지역은 기타 지역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기타 지역에 해당되고요.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가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평구 같은 데는. 자, 그 다음에 안산시, 광주, 파주, 이천. 이게 이천하고 평택이 최근에 신설됐죠. 파주, 이천 평택이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기타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 것으로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기억하시고요. 다 기억을 못하면 최소한 서울이라도 기억을 하는 게 좋겠죠. 시험에는 기타 지역까지 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요건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다.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고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가 설정 등기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계약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재판상 등기가 되겠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번에 바뀐 내용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법무사 시험에는 나옵니다만은 옛날에는 임대인에게 소장이 이게 송달되어야만 등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만기 끝나도 주인이 돈 안 돌려주면 등기해놓고 방을 빼고 나가도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다 받는다는 이야기죠. 대항력도 인정되고 그래서 반드시 등기해놓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된 기록이 있다면 나중에 세입자 받기 힘들겠죠. 보증금을 안 내준 전과 기록이 있기 때문에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가 바로 설정등기입니다. 설정등기든 명령에 의한 등기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단 차이점은 설정등기는 주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즉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합의가 돼야 되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합의가 안 돼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 없고요. 물론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죠. 등기부를 떼보면 임차인이 있다고 등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다면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 없다. 자,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다. 자, 돈을 주인이 돈을 안 내줘서 계약 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보증금 내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등기 말소해주면 보증금 내줄게 소위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안 된다. 판례는 선이행 의무다. 증가 기록이 있어가지고 등기해놓고 돈을 안 내줘서 등기해놓고 나갔는데 또 돈 내달라고 하니까 보증금 내달라고 하니까 등기해주면 등기 말소해주면 돈 돌려줄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고 돈부터 돌려주고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 상가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실혼 관계 등 보호입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사실 객체가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법에 사실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없고요. 따라서 사실혼은 유부남, 유부녀는 사실혼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사실혼 될 수 없죠. 불륜이죠. 혼인은 그 법률혼하고 다 똑같은데 오로지 차이 나는 점은 혼인 신고하고 안 하고만 차이가 납니다. 이 사실혼은 오늘 했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이 안 됩니다. 상가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가지고 재혼하려고 하면 자녀들이 반대하죠. 왜냐하면 결혼을 해버리면 상속이 배우자한테 더 많이 가잖아요. 자녀보다도. 그래서 보통 자녀들이 그냥 사실혼으로 사세요.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나이 먹어가지고 뭐 하려고 혼인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상속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자녀들이 자기 몫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는 만약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가정 공동 생활을 가정 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모두 상속인에게만 상속됩니다. 그러나 가정공동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를 한다.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 두 사람만 살다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임차인 사망했다면 100%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그런데 상속인이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에 100%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전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노부모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가정공동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부모를 모시면 상속이 한 푼도 안 되고 안 모시면 절반이 상속된다면 누가 모실 것인가, 법을 빨리 시급히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분의 1이 상속됩니다. 단, 2년을 계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체결해 놓고 1년 만에 임차인이 사망을 했다면 남은 1년을 원칙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남편 죽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주인한테 한 달 안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자, 그 다음에 정감청구입니다. 정감청구인데 정액은 상한선이 있는데 감액은 상한선 없죠? 그래서 시험에 정감청구는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면 X입니다. 감액은 상한선 없습니다. 그리고 정액은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액은 횟수 제한도 없고 상한선도 없습니다. 1년에 10번이라도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액 청구했다고 주인이 반드시 받아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청구만 할수 있습니다. 주인이 안 받아주면 감액 청구 소송을 통해서 확정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조례로 5%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는 6%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5% 범위 내에서 4%, 3%로 정액 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고요. 달리 정하면 그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경우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요. 정액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 보증금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억인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증금이 1억인데 이걸 월세로 돌리려면 얼마냐면 보증금 기준금리 더하기 2%입니다. 기준금리 더하기 2%와 1할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할은 10%죠. 자, 기준금리를 4%라고 가정하면 6%니까, 1할이면 10%니까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니까 시험에 기준금리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기준금리를 제가 4%로 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는 3.5%포인트인데요. 이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6%니까. 1억에 6% 하면 얼마입니까? 1억에 6% 하면 600만 원이고, 연 600만 원, 1년에 600만 원이니까 월로 하면 나누기 12달을 하게 되면 한 달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1억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전환율,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면 50만 원이라고요. 기준금리를 4%라고 가정했을 때. 자, 다음은
표준계약서입니다. 법무부 장관, 주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법무부 장관 없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만 이렇게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두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보통 오피텔이라든지 원룸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많이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는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2년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주장할 수 있지만 주인의 경우에는 비록 1년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2년 살겠다고 하면 계약 1년 했으니까 나가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양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라 편면적 한쪽에만 강행 규정이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정보 제공 요청 가능하다. 이번에 법이 바뀐 게 주인의 경우 세입자가 선순위 보증금 얼마인지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이런 거 열람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다. 응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세금 체납 사실도 조회할 수 있죠. 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효력 발생하기 전에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가 돼서 중개를 할 때는 만약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제하고 받은 보증금 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걸 특약으로 적는 게 좋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민법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고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소액임차인이 뭡니까? 최우선 면제받는 걸 최우선 면제, 소액임차인,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게 모두 최우선 면제입니다. 소액임차인이 서울인 경우 1억 6,500만 원이 되겠죠. 1억 6,500만 원. 이런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였죠.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고요. 위원회 임기는 원칙 2년이고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칙 2년이라고 한 것은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발령 나면 근무해야 됩니다.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수 있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시도에는 둘 수 있습니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호선이라는 것은 위원 중에서 상호간에 선출을 합니다. 자, 임기는 3년입니다. 원칙 3년인데 연임 제한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도 연임 제한 없습니다. 나머지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전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 자, 남은 임기이고요. 그리고 60일 이내 조정을 완료해야 되고 다만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안에 대해서 15일 이내 수락의 여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수락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거래계약 체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전자계약서,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리고 경공매, 그리고 매수신청대리 다 중요하죠. 상가임대차 한 문제, 경매 한 문제, 매수신청대리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오늘 한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출제되고요. 실명법은 최근 5년간 4번 출제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